안녕하세요. 엠페어의 주말농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주말농장은 강서구 오곡동에 있는 오곡독밭 농장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주말농장이 아니라 강서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말농장입니다. 전체 구조가 아래쪽에 텃밭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차 위쪽 뒤쪽으로 또 다른 이만큼의 넓은 텃밭이 2단 구조로 되어 있는 주말 농장입니다. 이용 안내문을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 공간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상황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 오곡동 주말 농장은 한 구좌당 한 3평 정도고요. 1년에 3평 만원, 원래 해서 3만원, 1년에 3만원에 한 구좌를 운영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총 5천평 정도 규모로 500구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는 매해 3월 초에서 4월 초까지 대략 한 달간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이 텃밭은 친환경 주말 농장으로 농약을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멀칭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곳에서도 비닐이 쳐져 있는 곳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고추라든지 그 다음에 나름 토마토 가지 같은 농작물을 키울 때는 아무래도 멀칭을 해야지만 좀 더 빠른 성장과 그다음에 풀이 나지 않고 그다음에 병충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도움을 받는데 멀칭을 할 수 없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위치는 보면은 이제 비행기 소리 좀 전에 들었겠지만 김포공항이 바로 이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포공항 바로 옆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접근성도 여기가 주말농장 치고는 서울 시로 들어가죠. 시계가. 그래서 여기는 서울에 있는 강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강서구민들만 아마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주말농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 서울에서 근교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여기도 보면 작물의 초보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작물을 뿌리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준수사항 것까지 쭉 이렇게 자리나 있습니다. 아주 깔끔한 곳이고요. 자, 잠깐만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뭐 정말 구에서 운영하는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소독대까지 이렇게 또 배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들, 농기구들, 쇠사람과 곡괭이와 뭐, 그 다음에 물을 줄 수 있는, 그쵸? 그 다음에 삽까지, 그리고 여기는 공용 화장실,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는 농기구 보관소가 또 있습니다. 구청 관계자분들이 가로 이곳에 나와서 EMJ라든지 그런 것도 무료로 또 나눠주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농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위쪽에 올라와 있고요. 저쪽 끝에서부터 널찍하니 이렇게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나름 잘들 작물들을 키우고 있으시네요.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3평에 3만원, 1년에 3만원. 그냥 아이들과 함께 재미삼아서 흙도 만지고 농사도 지어보는 그러면은 초보 농부를 위해서는 아주 적합한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몇 년 정도 농사를 지어보신 그래도 경험이 많으신 도시 농부님들께서는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정도의 규모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 농사를 한번 지어보고 싶으신다, 도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오곡특박 강력히 추천합니다.
강서구청에서 3월 초에 온라인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시간 맞춰서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아마 신청을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선하니 바람이 불고 좋네요.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이착륙하는 소리들이 좀 시끄럽긴 합니다. 퇴비장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주인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는 텃밭들이 빈 텃밭들이 보이고요. 아주 환경적으로 탁 트인 넓은 공간에 아주 좋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상 엠표의 주말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